가방 하이. 간만에 업로드하는 디즈니 콘텐츠. 오늘의 주인공은 라푼젤. 타잔 이후 디즈니의 기나긴 암흑기를 끊어낸 명작이죠. 디즈니의 첫 3D 애니메이션 성공작으로 새로운 공주상을 제시하며 교란국의 밑거름이 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한 작품 만드는 데 최소 밥상 10번 이상은 뒤집어 엎는 디즈니. 아니 디즈니. 라푼젤도 역시 피해가지 못했는데요. 그만큼 숨겨진 비밀도 많다는 사실 오늘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라푼젤의 소름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밥상 뒤집기의 달인 디즈니. 라푼젤의 첫 제작 논의가 나온 건 무려 1937년, 개봉을 2010년에 했으니 무려 70년 만에 빛을 본 거네요. 영화화되지 못했던 이유는 백설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주인공이 공주도 아닌데다가 거의 탑에만 갇혀있어 흥행이 미지수라는 의견 때문입니다. 잠깐, 공주가 아니라고? 네, 원작의 라푼젤은 가난한 소장농의 딸입니다. 오히려 왕자는 플린이었죠. 원작의 내용을 잠깐 살펴볼까요?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임신한 아내가 양상추를 먹고 싶어 했는데요. 돈이 없어 구할 길이 없던 남편은 옆집 마녀의 텃밭에서 양상추를 훔치고 맙니다. 하지만 집주인인 마녀에게 들키죠. 마녀는 용서해주는 대신 딸이 태어나면 데려가기로 하고 이 부부는 결국 딸을 뺏기고 맙니다. 태어나자마자 입구도 계단도 없는 높은 탑에 갇힌 라푼젤은 바깥 세상과는 단절된 채로 살아가는데요. 머리카락을 한 번도 자르지 않아 길고 아름다운 장발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탑 아래를 지나치던 왕자와 사랑에 빠지고 긴 머리를 잡고 탑 안을 왔다 갔다 하며 비밀 연애를 하죠. 그때 결혼도 안 하고 쌍둥이를 임신한 건 톰. 와우. 이 사실을 알게 된 마녀는 라푼젤의 머리를 잘라서 쫓아내는데요. 잘라낸 라푼젤의 머리로 왕자를 유인한 뒤 높은 곳에서 떨어뜨립니다. 이때 왕자는 가시덩굴에 떨어져 눈을 멀게 됐지만 얼마 안 가 라푼젤과 재회하고 그녀의 눈물이 왕자를 치료해주죠. 그리고 마녀는 천벌을 받는 걸로 마무리.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라푼젤의 원작 스토리입니다. 그림 형제의 독일 동화로 제목인 라푼젤도 양상추의 독일어이죠. 당시 픽사 드림웍스에 밀려 개봉하는 영화들은 족족 흥행 참패. 흥행에 목말랐던 디즈니는 아껴놨던 카드 라푼젤을 꺼낸 겁니다. 다만 3D 제작이다 보니 제작비 영 6천만 달러, 제작기간 6년에 투자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요. 흥행을 위해 컨셉을 전반적으로 손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양상추를 마법의 꽃으로 바꿔서 마법 이야기를 추가하고 라푼젤은 공주를 신분 상승시키고 왕자는 도적으로 하향패치 해버린 겁니다. 제작 도중 공주와 개구리의 흥행 참패로 타이틀도 라푼젤 이름을 빼고 탱글드라는 제목으로 변경. 예고편도 거의 플린이 주인공인 것처럼 마케팅했죠. 결과는 다행히도 대성공. 역시 관객들은 명작을 알아보나 봅니다. 엘사가 세냐? 라푼젤이 세냐? 해외 SNS에서 한동안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와? 엘사가 짱 센 건 당연히 알겠는데 라푼젤을 노래 부르고 치료해주는 능력밖에 없지 않나? 과연 그럴까요? 라푼젤의 머리카락은 설정상 21m입니다. 무려 18년 동안 기른 머리카락인데요. 사람 평균 머리카락 수가 10만 개인 점을 고려했을 때 14kg에 육박하는 중량이죠. 2리터짜리 물병 7개를 머리에 지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머리 가지고 공격도 하고 날아다니고 장난 아니죠. 그리고 라푼젤이 들고 다니는 이 프라이팬, 가벼워 보이지만 무쇠로 만들어서 무려 3.6kg나 한다고 합니다. 네, 그냥 센 걸로. 디즈니에서 밝히길 라푼젤 IQ도 최소 150이라고 했고 마법의 힘으로 치유의 능력도 있으니 먼치킨인 건 확실합니다. 뭐 여기까지 인정하겠는데 그래도 엘사보다 세다고? 물론 겨울왕국에 카메오로 출연하긴 했지만 같은 세계관이 아니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요. 이런 썰이 떠돌아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꽃의 힘. 이 꽃의 공식 명칭은 썬드라브로 단순한 마법의 꽃이 아닌 전 우주적인 힘을 가진 개체라고 하는데요. 치유, 노화방지 뿐만 아니라 방어, 부활, 마법 무효화 등 긍정적인 능력들은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죠. 라푼젤 후속 TV 시리즈에서 밝히길 썬드랍은 수천 개의 우주에 간섭이 가능하고요. 이 능력을 가진 라푼젤은 마음만 먹이면 불사의 능력을 가진 우주적 존재에 가깝다고 합니다. 와우! TV 시리즈 제작 후 결왕국 2처럼 갑자기 세계관이 커진 느낌인데요. 라푼젤, 사기캐 맞는 것 같습니다. 라푼젤의 찐빌런 유진. 마지막에 머리 자를 때는 진짜 맴짓이죠. 아니 아무리 급해도 이쁘게 좀 자르지, 이 예쁜 머리를 더벅머리를 만들어 놓냐고. Anyway, 이런 논란 아닌 논란에도 불구하고 디즈니 공주 영화 남주 중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초기 디자인은 이런 이미지의 원작처럼 왕자였는데요. 최고로 잘생기고 인기 있는 캐릭터를 만들고 싶었던 애니메이터는 여직원들을 모아 한맨 미팅을 열었습니다. 쟁쟁한 경쟁을 뚫고 1위를 차지한 패컴. 여기에 디즈니 인기 남자 캐릭터인 알라딘의 캐릭터성
개성을 더해 지금의 유진으로 재탄생했죠. 대신 도적으로 강등된 건 안습. 하지만 왕자 컨셉 못 읽는 디즈니. 알고 보니 유진도 찐 왕자였다는 사실 아셨나요? 여기엔 라푼젤의 능력에 비롯된 슬픈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먼 옛날 우주에서 썬드랍이 떨어진 그때 다른 한쪽엔 반대의 힘을 가진 문스톤이 떨어집니다. 썬드랍이 빛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문스톤은 어둠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변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어마무시한 물체이죠. 유진의 아버지는 문스톤으로부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어둠의 왕국을 건설합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문스톤으로 인해 너무 많은 피해가 생겨나고 나라는 갈수록 피폐해집니다. 참다 못한 유진의 아버지는 문스톤을 파괴하려 하는데요. 파괴되긴 커녕 아내 포함 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고 자신도 팔 한쪽을 잃게 됩니다. 이에 충격받은 아버지는 유진을 보호하기 위해 원나라 고아원에 맡기고 까마귀를 통해 아들의 소식을 확인해 왔다는 슬픈 사연. TV 시리즈에서 밝혀진 출생의 비밀인데요. 결국 빛의 공주가 어둠의 왕자를 만난 셈이네요. 충격. 역대급 카리스마 악역 고델. SNS상에서 고델 재평가설이 솔솔 올라오고 있는데요. 주인이 없는 치유의꽃을 몇백 년 동안 독식하긴 했지만 도둑질 당한 거나 마찬가지이죠. 게다가 라푼젤 엄마가 다려먹어서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사실상 피해자가 아니냐. 그리고 생각보다 라푼젤을 잘 키웠다는 사실. 탑안에만 갇혀 지냈는데 애가 그늘이라고는 없이 활발하고 요리, 기타, 피아노, 체스, 노래, 독서, 춤까지 못하는 게 없죠. 웬만한 왕립교사 그 이상의 수준입니다. 게다가 코로나로부터 지키기 위해 자가격리한 게 아니냐는 썰까지. 뭐 다른 악역에 비해 조금 낫다는 거지. 그 어떤 걸로도 고델의 범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라푼젤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사랑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선 자기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잘 양육한 거죠. 이처럼 나르시시즘이 아주 넘쳐납니다. 옷을 자세히 보면 르네상스 시대의 옷인데 작중 배경이 1700년대 후반 정도인 걸 감안했을 때 최소 400살은 넘는 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몇백 년 동안 거울을 봐도 질리지 않다니 대단쓸. 나르시시즘 얘기가 나오면 자매품처럼 딸려오는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이란 상대방의 자주성을 교묘히 무너뜨리는 언행의 일부적 총체인데요. 패트릭 해밀턴이 연출한 1938년 연극 가스라이트에서 유래했습니다. 남편 잭이 아내 벨라를 억압하는 내용이 주된 스토리이죠. 고델은 가스라이팅의 대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법은 테마곡에서 제대로 나타나는데요. 너를 위한 일이라는 명분으로 세뇌시키면서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요. 험한 세상에서 믿을 사람은 엄마뿐이라며 라푼젤의 의존성을 높이죠. 라푼젤은 자꾸 촛불을 켜려 하고 고델은 불을 끄는 장면에서 제대로 된 시야를 가리려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배경도 마찬가지인데요. 고델의 침실엔 문이 있는데 라푼젤의 침실엔 커튼만 있죠. 이는 고델이 수시로 라푼젤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녀라고는 하는데 아무 능력도 없어서 의아했는데 이런 능력이 있었네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TV 시리즈로 세계관도 엄청나게 확장해놨고 출생의 비밀 등 앞으로 풀썰도 엄청 많은데요. 라푼젤이 나온 지 어언 10년이 훌쩍 지나가는 지금 궁금해지는 속편 소식. 기다리는 디즈니 덕들이 반길 만한 반쪽짜리 희소식이 전달됐는데요. 왜 반쪽짜리 희소식이냐? 라푼젤 실사 영화 제작 착수. 와... 와? 아니 결왕국처럼 그냥 2편을 만들어 달라고요. 아예 속편이 없는 것보단 물론 낫긴 하지만 아쉽긴 합니다. 우리가 항상 디즈니 실사를 걱정하는 이유는 캐스팅 싱크로율 때문. 특히 인어공주 캐스팅은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하죠. 라푼젤도 같은 배를 타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많았던 이유가 인어공주와 마찬가지로 흑인 라푼젤, 인도 라푼젤 등 다양한 인종 버전이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미 흑인으로 캐스팅된 적이 있다는 사실. 디즈니 그룹 산하 방송사 ABC에서 방영한 원스 어폰 어 타임에서 다른 공주들은 싱크로율이 높지만 라푼젤만 흑인으로 등장했죠. 정책 실사 작품에선 애니 라푼젤 이미지와 비슷한 배우가 맡으면 좋겠습니다. 라푼젤을 보면 종종 울컥한데요. 전체적 주제가 꿈을 잊지 마라이기 때문입니다. 영상 만들면서 다시 보면서 내 꿈은 뭐였지? 라고 생각하게 되네요. 오늘 하루도 힘내보자고요. 마무리! 아직 모아나의 소름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 라푼젤? 됐!